오늘이 이곳에 온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야. 행복했던 추억들, 다정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거야. 궁금하지? 왜 여기 서 있는 건지. 이제부터 내 얘기 들려줄게. 깊은 바닷속엔 인간들이 모르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가득해.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없어. 내가 사랑에 빠질 인간 남자. 내 이름은 에이린. 황당하겠지만 난 인어공주야. 난 인간의 스마트폰을 사랑해. 와이파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 세상. 요즘 스마트폰은 방수도 잘 돼. 내 취미는 셀럽팔로, 온라인 쇼핑, 패션 아이템 검색, 인기 드라마 최신 영화 감상, 요즘 핫한 맛집 검색. 특기는 스마트폰 충전하기, 스마트폰 100 더 활용하기. 근데 인어가 웬 한강이냐고? 별그대 도매니저보다 더 핫한 저 남자. 6개월째 눈팅 중이거든. Perfect face, perfect body. 깨물어 먹고 싶은 저 애플 힙. 아, 먹고 싶다. 셰프님, 스탠바이 됐습니다. 왓더헬? 야! 분위기 다 깨네 저게. 야! 에이. 이건 금태와 함께 곁들일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를 깜빡하셨다면 원효대교 쪽에 미나리 양식장이 있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까요? 여기에 구운 소금을 자연스럽게 뿌려주고 그 위에 금태를 얹어주면 완벽한 버케이션 요리가 완성이 될... 하! 매트는? 죄송합니다. 그게... 세팅에서 매트가 기본인 거 모르나?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매트를 구할 수도 없고. 다음에 다시 하죠. 나 권시경이 이런 플레이팅 방송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아, 어떡하지? 잠깐만요!
시험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멋있다. 시경 씨. 아, 저 엉덩이. 어쩔 거야. 어머머, 어머머. 권셰프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평소엔 자상하신데 일에 관해선 좀 사소한 미스도 용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섹시하다. 저의 몸에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기 장난 아니세요? 진짜? 너 장난 아니구나. 진짜. 네. 어떠신가요? 아, 내가 지금 들어가면 민망하지. 그래, 가지 마. 가지 마. 참치? 빈센트 반 고흐 자신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림에 미친 거였죠. 저도 한땐 그림에 미쳤었던 미술 학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귀를 자르는 대신 붓을 꺾었습니다. 이현명, 며칠 뒤에 나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이 남자. 앉은 자리에서 자소서 70장은 기본으로 쓴다는데 과연? 전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제 안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작업에 미쳐갔죠. 균형 잡힌 미적 감각으로 귀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림보다 아름다운 자연과 산에 미쳐갔습니다.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하이브리드를 실천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소설 전문가 인정. 열라 취업하고 싶다. 씨. 아까 그 요트의 요물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잘난 뽕인 윤진아. 소설 많이 썼어? 응. 너 머리 왜 젖었냐?
너 이러고 회사 갔었어? 우리 셰프님이 한강에 빠져서 구해주느라고. 아니 그걸 네가 왜 구해? 야 치마 왜 찢었냐? 야 무슨 상상해. 완전 섹시하잖아. 인어공주 같아. 으유 진짜.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차와. 짐 싸야 돼. 주대야 다 싸놨는데. 좀. 됐지? 세마 누나 큰일 났다. 빨리 내려온나. 뭐지? 왜? 야 왜? 탈출 축하합니다. 탈출 축하합니다. 쉐어하우스 탈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기타 등등 얘네 소개는 생략할게. 야, 알았어 알았어. 게임 중독으로 신세 망친 S대 법대 출신의 장수잉여 도지용. 저거 S대 머리래. 이 블링블링한 페이스에 훈훈한 꼬댕년은 빛. 분명한 비밀이래.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쉐어링할 쉐어스 주인 이선규. 왔어? 이 시니카포스 장면, 미스테리는 누구냐고? 안 알려줌! 대신 기대해도 좋아. 이걸 안 갖고 가? 응, 못 봤어? 거기 다 빌트인 돼 있어. 아, 기분 묘하다. 꼭 이별하는 것 같아. 이별은 무슨, 다리만 건너면 바로인데. 내일 진짜 가지 마? 어, 올 필요 없어. 나 짐 내려놓고 바로 회사 가야 돼. 그럼 우리 이 방에서 마지막 밤이잖아. 응? 아, 안 돼. 뭐가 안 돼? 안 돼. 응?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누구야? 네. 아, 전 당연히 괜찮죠. 누군데? 네. 내일요? 네, 네, 그럼요. 저 당연히 나가죠. 저 커플 헤어진다 했네. 만 원 건다. 나도. 에이, 그럼 내기가 안 되잖아. 형은 안 찢어진다 해 걸어. 알았어. 내가 안 찢어진다 해 만 원 걷게. 아, 하지 마라. 내기 안 하면 되지. 그럴까? 자, 저 커플의 미래를 위하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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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었나?
안녕하세요. 바로 세탁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이게 그 옷 안에서 나왔는데요. 제 옷에서요? 예, 그 귀한 물건인 것 같아서 따로 들고 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서머 마마스 파티. 세계적인 DJ 페노와 마성의 셰프 권시경의 만남. 상상 그 이상의 퍼포먼스와 지상 최고의 요리. 핫피플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셀러브리티 파티. 서머 마마스 파티. 이 초대장만 있으면 이 꼴은 절대 안 되지. 17번째 공주 세블린 언니, 러시아로 유학 갔다가 와인에 꽂혀 술고래가 되셨어. 러시아! 욕도 술처럼 달고 살아. 러시아 아니잖아! 역시 술은 인간 스키들이 만든 게 최고야. 아, 그 스키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리가또 슈퍼스키. 너 왜? 언니, 나 좀 도와줘. 나 인간되는 법 좀 알려주라. 아, 왜 저번에 언니 친구 누구냐? 그 플리리아 언니 인간됐다며. 누가 어떠시 그런 수박 씨발라 먹는 소리를 해. 누가? 웃겨. 언니 그때 열나 자랑하면서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뭔지 아니? 프렐리아 년이 자기 사람 되게 하는 법 알려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준 선물이야. 졸라 맛있어! 내가 그랬나? 죽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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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자! 언니. 죽어! 그러니까 알려줘. 딱 하루만 사랑하는 남자랑 데이트라도 하게 해주라. 넌 또 그 셰프 그 새끼 얘기하는 거니? 너 왜 죽나 사나 밤이나 낮이나 그 셰프 새끼 얘긴데. 내가 말했지? 인간 스키랑 인어랑은 안 된다고. 아니야, 그 남자 그냥 사랑하네. 이거 봐봐, 날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 돼서 뭐 하게? 그 새끼랑 원나잇이라도 하려고? 뭐? 못할 것도 없지? 사랑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취한다. 나 자러 와야지. 나까? 잠깐만. 빨리 출려 사올게. 됐거든? 에이, 21년! 에이, 그래. 30년 사온다. 그거 졸라 비싼 거야? 내 진주 다 팔아서라도 사올 테니까 알려줘. 응? 인간 되는 법이 뭔데?
안마녀를 찾아가 인어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된 자. 청계천 어디 판자촌에 있대던데 아직도 있을란가? 마녀! 안 마녀! 누구십니까? 안마녀를 찾아가 인어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된 자. 청계천 어디 판자촌에 있대던데 아직도 있을란가? 마녀! 안마녀! 누구십니까? 뭐야? 남자였어? 근데 이게 맞나? 주눅 들 거 없어. 그냥 시계치기. 좀 까라! 나 내일인 공주야. 그럼 18번째로 태어난 에일린 공주님? 난 어떻게 알아? 제가 이 두 손으로 공주님을 직접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위험천만한 인간들이 사는 땅엔 왜 오신 겁니까? 인간들 눈에 띄면 큰일 납니다. 야! 너 인간 되는 약 있지? 나 그것 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용건이라면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뭐? 어? 야! 안 되냐! 저어! 네, 누구세요? 말라니까? 야, 너 회사 가. 정리 내가 할게. 정리 다 했거든? 오! 야, 전망 예술이다! 나도 취업하면 일리 이사 와야겠다. 여기 월세가 얼만 줄 알아? 뭐 합자금 대출이랑 카드빚 언제 갚으려고? 그럼 여기 와서 지나면 안 돼? 안 돼. 여기 이사 온 지 첫날인데. 이사 온 첫날인데 뭐 대낮부터 짐승이야? 몰랐어? 나 짐승마! 아, 진짜! 나 가만있어! 아, 나! 어디? 어디? 대충 됐네. 밥 먹자. 응? 아니야, 나 배 안 고파. 아유, 이거 먹이려고 땀 빨뽁 흘리면서 왔어. 먹어. 아, 만나지? 응? 야, 이 알 좀 봐.
여름에 너 이런 게장 찾기 힘들다 너. 그나저나 회사에 괜찮은 놈 없어? 현명인지 뭔지 그 백수 자식 뻥 차버리고 번듯한 놈 좀 찾아봐. 그러라고 그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너 빼온 거야. 아, 엄마. 엄마가 왜 강남 강남 하겠니? 되는 놈은 죄다 강남에 있으니까. 안 되는 놈은 어떻게도 안 돼. 현명이? 걔 절대 안 돼. 싹수붕을 아니까. 엄마, 엄마 무슨 말을. 너 이 오피스텔 잘 찍었더라. 아니, 무조건 연봉 1억 이상들이 산대더라. 그러니까 너 슈퍼 갈 때도 꼭 화장하고 쫙 빼입고 다니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응. 안녕하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소서를 쓰다 와가지고요. 그래, 열심히 해. 너도 언젠가 장가도 가야지.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었거든. 엄마, 나 지금 전화 들어온다.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여태 밥도 못 먹었어? 짜서 줄래? 봐봐, 진아 누나 밥 안 주더나. 짜지라고. 좀!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나쁜 새끼들 진짜! 내가 니네 폭발시켜버릴 거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 한 봐봐. 진짜네? 이제 겨우 1차 학교에 간 거야. 어?
셰프님, 저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아까부터 계속 인사드렸는데 안 받아주셔서. 아, 미안. 내가 한 번 집중하면 무섭게 몰두하는 편이라. 아, 그랬구나. 아, 다행이에요. 전 또 뭐 혹시 제가 실수한 줄 알고.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저요? 어제 일로 이사 왔어요. 여기 8층으로. 앞으로 자주 보겠네. 아, 그때 고마웠어.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테이블 매트도 좋았고. 언제 식사 한번 하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저씨, 저 분 여기 사세요? 아, 예. 진짜 자신 있어? 믿어. 사이즈가 다른데 무슨 양복 쉐어링. 아, 양복이 무슨 트랜스포머야? 왜? 웨딩드레스도 한 벌 가지고 계속 고쳐가면서 대여해 주잖아. 아니 그건 웨딩드레스고, 이 양복은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한... 대박! 오, 능력자. 오. 야, 너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취업해라. 진화 꽉 잡아야지. 맞다. 여자 먼저 취업하고 잘 되는 커피 드물다 들어. 야, 아,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런 걱정은 찌질한 놈들이나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어. 역시. 와, 우리 애는 짜. 내가 면접 팁 하나 줄까? 제일 중요한 건 겨드랑이야.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면접 보러 가면 긴장되지. 긴장되면은 땀 차잖아. 땀 차면 앞내 나잖아. 그럼 면접관이, 아, 이 자식이 우리를 너무 면접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불합격! 이런다고. 곁담에 심어? 짜증나지. 맞다. 형님, 제일 중요한 팁은 자신감이다. 어차피 요즘 개나 소나 다 고스펙이고, 어? 면접 예상 문제, 그거 모르는 놈이 어딨노? 자신감이 최고다. 그걸 누가 몰라? 알면서도 간과하는 진실. 솔직히 21 CL이 멋있나? 아, 레알 진심 멋있냐고. 그 가시네가 하도 쌩까고 자신있게 내가 제일 잘나가, 어, 내가 억수로 깔롱져 이라니까. 이상하게 설득된다 이가. 솔직히 우리 쉐어하우스에서 햄이 제일 괜찮잖아.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서도 햄의 자신감을 빡 보여주라고. 빡! 그래. 정신 좀 꽉 잡고 있네. 어? 형은 뭐 팁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래요, 형. 팁? 팁.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준다, 형이. 이현명 씨 미술 전공 하셨네요. 예. 그래서 PPT 자료로 활성식품에 대한 마케팅 분석과 함께 새로운 스낵의 포장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이현명 씨! 그 심장! 그 심장 좀 진정시켜요!
저의 장점은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자기야. 컨디션 어때? 응, 최고. 긴장하지 말고 잘해. 딱 기다려. 나 취업하면 차도 한 대 딱 꽂고 이 옷도 한 벌 딱 사고 프로포즈도 네, 딱 할 거니. 뭐야, 끊겼잖아. 두고 봐라. 나도 곧 겁나게 바쁜 샐러리맨이 될 거니까 연명 파이팅! 마치 크랬으면 드리핀에 갇혀놔. 이동하기 전에 잊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 네, 셰프님. 윤진아 씨, 향수 바꿨나? 그 전에 향수가 더 좋았는데. 뭐야? 셰프님이 진아 씨 향수 바뀐 것도 알아? 워낙 센스 있으시잖아요. 하긴 생명의 운인인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겠지. 나도 향수로 바꿨다? 대표님이다. 상해 스케줄 체크해. 의전 취소하고. 네, 대표님. 우와, 카리스마 완전 쩐다. 그니까 로얄 패밀리 날리고 자수성가로 저 자리에 앉아있지. 홍 대표님, 진짜 멋있지 않아요? 진짜 그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요. 저도 소대리님처럼 금방 진급하겠죠? 될 거야. 와우, 분위기 한가하고 아주 화기애애하네. 오늘이 무슨 날이니? 마마스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도 파티 가니? 아주 들춰보고 싶게 생겼네. 세비자. 아닙니다. 저 작업복 따로 쌓았는데. 지금 갈아입을 시간이 어딨어. 셰프팀 벌써 출발했는데. 어? 소대리, 식재료, 윤진아 식기 챙겨. 정확히 5분 뒤에 출발한다. 알레 알레 알레! 네! 네. 쌔바브레. 이봐, 날 위한 파티라잖아. 근데 안마녀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며칠째입니까? 말해요. 약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 예, 진짜 없습니다. 됐죠? 이래도? 있는 거 다 알아. 아, 오늘 그 클럽 파티 가야 된단 말이야. 고작 클럽에 가겠다고 그 약을 먹겠다는 겁니까? 고작이라니! 사랑하는 남자가 날 찾고 있는데. 파티 초대장 보여줘? 아무튼 없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다시 가져가? 공주님, 인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더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순수한 믿음은 사기로, 아름다운 사랑은 배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건 귀중한 충고의 값으로 받겠습니다. 이거 들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다시 가져가야 되나? 양만 주면 돼! 어딨어? 여보! 여보! 다 주면 된다니까! 나 이제 물속에 가서 못 쉰단 말이야! 정말? 가! 공주. 이현명 씨. 네. 미술을 전공했네요. 아니 잘 그리면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아무래도 형님 또 술 마시고 한강 간 것 같다. 뭐? 너 현명이 자존심 알지? 아, 다리가 생겼어. 그 여자 갑자기 홀딱 벗고 딱 나타나가지고. 형님 나 해주시라. 이 상황에서 그 생각밖에 없어? 아, 이 여자만 찾으면 되는데 어떡하시지? 그 약은 제대로 알고나 드신 거냐고요? 이들 이거 먹으면 어떡해? 내가 어떡하라고? 그 남자의 사랑, 진정한 사랑이란 확신 있으세요? 나예요. 당신이 기다리던 그녀, 시경 씨. 안녕, 나는 이 하우스 주인 선규. 우리 집 속에 나를 따라 들어와 봐. 여기는 잉여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실과 주방. 이곳은 욕실, 아기자기, 소치. 1층 방 구경시켜줄게. 여긴 내 방, 깔끔. 내 방 건너편에는 빛과 지웅이가 살아. 다음은 2층 방 소개. 먼저 현명이의 방. 취업준비생이 사는 방. 이곳은 누가 이사오지? 이사전이라 아직은 썰렁. 마지막으로 3층. 이곳은 비밀 가득한 혜영이 방. 안녕.